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guys, this is Ivan. 되게 오랜만이죠. 약 1년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버스킹을 한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다시 부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인데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도 가수 김재환님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초청이 되어서 무대를 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신나고 설레는데 빨리 가서 김재환님도 뵙고 신나는 공연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선곡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드시런의 Shape of You라는 노래랑, Shape of You를 그냥 일반적인 코드 말고 좀 재즈하게 리믹스를 해봐서 좀 새롭게 편곡을 해봤어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갖고 있지, Knotted Wings. 오랜만에 Knotted Wings까지 해서 두곡 부를 것 같아요 오늘. 떨리네요. 잠깐 짬을 내서 해운대로 왔어요. 1년 만에 오니까 뭔가 울컥할 것 같네. 너무 좋다. 굉장히 좋다. 여기만 와도. 리허설 시간이 임박해서 아들 10분밖에 못 보고 돌아가요. 잘 있어. 여기는 김재환님 공연장 대기실입니다. 무대가 너무 커서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데, 어쨌든 저랑 오늘 이 기타 딱한 대여서 뭔가 이큰 공연장을 어떻게 메꿔야 할까가 지금 저의 숙제인데, 모니터 해보니까 생각보다 기타가 이렇게 작은 기타인데도 잘 울려져서 사운드에 크게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밴드분들도 그립고, 댄서분들도 그립고, 뭔가 함께 무대 꾸며주셨던 그 친구들 보고 싶다, 얘들아.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큰 무대 서자. 돼지국밥이라고 저희 매니저님께서 친구에게 직접 물어봐서 맛집이란 곳에 왔습니다. 제 인생 첫 돼지국밥입니다. 이걸 넣어야지? 소면을? 거의 미슐린 바인데? 광안리에 오니 버스터즈 형들의 광안리에서 가 생각나네요. TMI를 좀 주자면, 우리 1년 2개월 전에 버스킹을 하고 그때 우리가 장비가 좀 망가져서 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이 끝나고 다 같이 여기 저기 카페에서, 바로 옆에 있는 카페인데 저기서 앉아서 다 같이 급하게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와보고 싶었어요. 그때도 추웠는데 지금도 춥네. 광안리 해변은 또 처음 밟아보네. 두둥치, 두둥치, 두둥치. 부산은 뭔가 그냥 이쁜 것 같아, 도시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사실 뭐 제가 살다 온 곳 캐나다에도 바닷가가 있고, 온트리올도 나름대로 바다가 있고, 밴쿠버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쁜 건 없는 것 같아. 이제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바다를 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는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부산을 뭔가 자주 와서 공연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할수 있도록 우리 회사 분들을 또 꼬시러 가야겠어요. 부산에 계시는 우리 반쪽이 여러분들 금방 봐요.
echoing.